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는요 최창환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환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시청자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존경합니다 시청자님들. 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 하신 분 있으면은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에 대한 ETF 전환 소송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최근 결론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앞서서 SEC한테 이거 뭐 SEC야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정말로 현물 ETF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SEC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 현물 ETF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피델리티 크립토 인베스트가 비트코인을 이제 정말 정밀하게 해부를 해보는 정말 저희가 했던 얘기를 자세한 데이터와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예, 예. 네.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돈으로서의 가치, 아무튼 모든 것을 갖다가 철저히 분석하면서 네.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그 완전히 다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그 디지털 머니다.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항상 약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결이 다르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네.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서 네.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의 돈이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일종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피델리티의 결론이 제가 그동안 말한 내용하고 완벽히 일치합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잘 분석을 해줬어요. 흡족하셨겠군요.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뭐 사실은 이제 코인 업계에서는 대장인 것은 확실한데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현물 ETF를 예. 앞두고 나온 복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기본 속성으로부터 설명을 해준 거고 네. 그리고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피델리티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을 내놓은 단계거든요. 그렇죠.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이 현물 ETF를 승인받아서 이제 팔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ETF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엄청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ETF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그 고객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그 피델리티의 경우는 그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기관 개인 고객을 포함해서 4,300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록에 이은 두 번째로 자산 운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피델리티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ETF를 팔아서 내가 이쪽에 주도권을 잡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비트코인은 나한테 물어봐 하고서 아주 자세한 보고서를 갖다가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 CNBC나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폭스 비즈니스 뉴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예. 항상 광고가 옆에 띄어 있는 예. 굉장히 큰 운영사이기 때문에 예. 또 고객이 지금 보니까 뭐 4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고객을 갖고 있는 엄청난 운영사. 이제 모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보고서를 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바로 분석 보고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가장 훌륭한 돈이다. 이게 피델리티의 얘기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돈이다. 예, 가장 훌륭한 돈입니다. 그 화폐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화폐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가장 보안성도 높고 그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건전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서 비트코인에 도전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비트코인을 피델리티는 가장 훌륭한 돈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머니라고 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네트워크고 동시에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어떤 확장성, 네트워크라는 건 사람들이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면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래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한 명이 더해서 세 명이 되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네 명이 되면 이게 2N승으로, 그렇죠. 그야말로 기하급수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러한 효과로서 누구도 이제 도전할 수 없고, 그리고 화폐 상품으로도 아주 독특한 그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참 이게 결제 네트워크이자 돈이다. 예, 이렇게 예. 봤을 때 상당히 유니크한 면이 있는데 예. 그럼 사실 돈이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환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치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돈이 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이제 화폐의 역사를 갖다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조개, 구슬, 모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금까지 네. 그 화폐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발전을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교환 가능성, 쉽게 교환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화폐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이러한 상품 화폐가 그 나중에 이제 금속화폐는 이제 철이나 뭐 구리, 금, 은 이렇게 얘기도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아트머니라는 건 그 어떤 상품화폐도 아니고 그리고 금속도 아니고 정부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법정화폐죠. 예, 법정화폐를 갖다 이제 피아트머니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정부가 그 화폐를 만들더라도 같은 금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들고 그 민간도 금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들어서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독점적으로 종일 찍어서 화폐를 만드는 데까지 왔는데 그 비트코인은 상품화폐로서 피아트머니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기존 상품화폐보다도 월등히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분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른 거와 비교는 뭐 할 필요도 없고 그 피아트머니와 금과 비트코인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초록색이 잔뜩 있네요. 예예.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제일 위에 보는 게 이제 듀러빌리티 뭐냐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이겁니다. 피지컬리 듀러블하다. 그렇죠. 예. 예. 뭐냐면은 금도 오케이. 그리고 비트코인도 오케이. 근데 여기 피아트머니 정부 발행 화폐는 어떻게 됩니까? 종이니까 뭐 찢어지기도 하고 태워서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쭉 화폐로서의 그 어떤 기능을 갖다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분할 가능하냐. 왜냐면 잘게 쪼개야지 이게 작은 거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 거예요. 예, 예. 그 분할 가능성에 있어서 금은 분할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로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 분할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네. 쪼개기 쉬운 돈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번이 펀저블이죠. 펀저블. 이건 대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금을 하는 건 이 나라 금이나 저 나라 금이나 똑같이 같은 양이면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1BTC는 1BTC 아닙니까? 근데 피아트머니는 국경이라는 것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제한이 돼요. 네. 왜냐하면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를 교환하려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펀저빌리티가 떨어진다. 이제 요런 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포터블. 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움직이는데 뭐 그야말로 비트코인은 24개의 그 코드만 있으면 네. 그게 뭐냐면 주소 코드와 내 개인 코드를 갖다 가지고 있다면은 세계 어디서나 이걸 갖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에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동 가능성과 이 아주 최고 높은 이제 그러한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의 그걸로서 아주 최고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예. 금은 금덩어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 네. 이제 검증 가능성인데 금은
가짜금이 있잖아요. 네. 뭐냐면 24K라고 해도 그 18K도 있고 함도를 갖다가 속일 수가 있고 예. 그 미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금의 함량을 갖다가 정부가 계속 줄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화폐 가치가 몰락하는 바람에 경제 시스템이 붕괴를 했거든요. 우리 당백전 땡전 한 푼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조선시대 때 경복궁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당백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희소성 네. 이제 그쪽 부분으로 가서 얘기가 될 부분인데 아무튼 검증 가능성과 희소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비트코인은 그 금의 장점과 피아트머니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금보다 좀 떨어지는 게 역사성. 왜냐면 금은 그 수천 년 됐지 않습니까? 네. 이집트 파라오의 그 피부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에 그 미라의 얼굴을 갖다가 투탕카멘 마스크에서 보듯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네. 왜냐면 신은 태양신이잖아요. 이집트는. 네. 태양의 피부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금이 그 신의 피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금은 역사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갖다가 가져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요 표를 갖다 통해서 그 디지털 머니인 상품화폐인 그 비트코인이 그 피아트 머니와 골드보다 월등히 낫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발행량이 그냥 딱 정해져 있다. 예,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걸 피델리티가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은 뭐냐면 그 귀금속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발행된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량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그 금광을 갖다 캐가지고 채굴하는 양이 있잖아요. 네. 요 비율에 따라서 귀금속엔 가치가 정해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금 같은 경우는 이게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만들어 놓은 금보다 1년에 2% 이상의 양이 공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1.8%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이라는 게 가치를 계속 그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름의 한정량 발행량 추가량이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돼. 기술적으로 되니까. 제한됐는데.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유리구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구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새로운 생산법이 나타나서 그 생산량이 막 두 배, 세 배, 열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 수 있어요. 이게 상품화폐가 그 금속화폐, 상품화폐가 이렇게 갑자기 공급량이 기술에 발달해서 늘어나면은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화폐 가치는 명백하게 공급량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공급량이 늘면 당연히 그 전체적인 사회에 있는 총 재화의 가격은 화폐 공급량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배가 늘어난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그건데요. 그 금이 1.8%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그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기로. 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지금은 10분에 그 6.25개가 나오는데 요걸로 생산되는 올해 양이 한 1.8% 정도 늘어나는 네. 이제 그런 효과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되면 이게 0.325개로 또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 1년치가 1%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저량에다 새로 공급되는 유량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금보다 더 적어지고 그리고 더 다른 특징은 뭐냐면 수학적인 규칙과 코드에 의해서 2140년에 가면은 더 이상의 추가 공급은 나오지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비트코인은 최고의 돈이다 라고 피델리티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2140년이 지나면 아니 지들끼리
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해요. 이제 피델리티가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할 수가 없다. 코드에 의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분산돼 있고 그리고 공급량을 바꾸게 되면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더 늘리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바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정말로 그 비트코인 이른바 통화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발행량 관련된 구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없죠. 예, 그게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인간의 욕망과 어떤 수학적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최고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가령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게 51%를 공격해가지고 그 합의를 갖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거래를 갖다 무시하고 자기 코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51%의 그 연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수백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백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내 걸 만들었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폭락하죠. 아, 비트코인의 가치는 안 깨지는 데 있었는데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폭락하죠. 그러니까 몇백억 달러를 들려서 손해볼 짓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지금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네트워크가 작았을 때는 미국 정부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했지만 이미 이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떠올렸을 때 자산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뭔가 그 쓰임이 있는 화폐다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그 네트워크 효과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는 피델리티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 비트코인이 애초에 P2P 화폐로 만들어졌다. 뭐 그거는 맞는 얘기다. 예.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급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승 작용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그 선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다른 거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 페이팔이나 벤모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런 지급결제 네트워크에는 어떤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 거래 상대방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의 거래를 위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결제 네트워크 자체가 일정 정도의 위치에 가게 되면은 성장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P2P 결제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그 채굴이라는 게 또 있다. 채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갖다가 더욱 높여주는 건데 네. 비트코인은 장부거든요. 네. 이 장부의 보안성이 높아지면은 비트코인은 더 매력적으로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페이팔이나 벤모의 예처럼 더 많은 사용자와 보관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은 이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네.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채굴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마이너가 또 참여하고 네. 그러면은 마이너들에 의해서 보안성이 더 올라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그 P2P 화폐와 이거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채굴로 인해서 그 선순환 사이클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면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단순히 자산으로 가지는 사람 말고 비트코인은 지금 화폐로 쓰이는 사람, 자산으로 쓰는 사람 둘이 다 있다. 이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 이제 홀더들이나 유저들이 많아지면 옆에 있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면 가격 상승 때문에 채굴자들이 몰려들게 되고 보안성은 높아지고 이 비트코인의 매력도는 또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홀더로서 돌아서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이라는 게 그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2100만 개가 나오고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거냐. 근데 그 약속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지켜지고 이걸 갖다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취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엄청난 생존력입니다. 해킹을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한 게 수십 번이고 그리고 뭐 비트파이넥스도 해킹을 당했었고 그리고 그 뭐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한때는 뭐 그 해킹 당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근데 뭐 큰 규모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도 수없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2017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금지하겠다고 했었고 중국 정부는 아예 금지하고 채굴조차도 금지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끊임없이 이겨내고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것도 피델리티가 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네, 신기한 게 참 피델리티 같은 이 엄청나게 큰 이제 종합 운용사, 종합 금융 운용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고 거의 비트맥시들이나 이제 달달 읊을 만한 그런 내용을 리포트로 냈다는 게 사실 좀 비현실적인 리포트를 보는 느낌이 있어요. 아, 비트맥시와 피델리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저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요. 피델리티는 여기서 어떤 논의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거래의 속도가 빠르진 않다. 그러니까 예컨대 다른 디지털 자산들 은 굉장히 거래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다른 자산은 다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갖다 하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피델리티가 중시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뭐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이더리움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장단점을 갖다 비교해 가면서 이더리움은 그 글로벌 그 컴퓨터다. 컴퓨터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한다. 근데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 그 여긴 아예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가서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아무튼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한 그 세계적인 자체가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VC들이 기업에 투자하듯이 이런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리스크가 있다 이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이면서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이 중엔 시코인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지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은 별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네트워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 때문에? 예, 예. 어떤 이유입니까? 그 비트코인 트릴레머라고 아시죠? 뭐 세 가지는 뭐 속도, 보안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속도, 보안 그리고 대규모 채용. 요 세 가지 중에 채용을 갖다 하려고 하면은 탈중앙을 좀 손해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상충이 된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수용 속도가 예컨대 뭐 어렵잖아요. 예컨대 막 개인 지갑 만들어가지고 뭐 24개 암호를 해야 된대부터 시작해서 P2P로 하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본질 부분으로 들어가면 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 다른 것들한테는 비트코인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유일한 그 가치 저장 네트워크로서엔 범접할 수가 없다 니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비트코인의 그 트릴레마를 약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점으로 이렇게 일종의 생각을 갖다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정보의 네트워크고 가치의 인터넷은 정보의 네트워크고 비트코인은 가치의 네트워크다.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해요. 뭐냐면 피델리티는 이더리움과 이렇게 그 비교하는 표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선수들이 자꾸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탑롯이라고 아주 기초적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요. 이더리움처럼 그 어떤 타임 스케줄이 돼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뭐 사토시에 뭐 간단한 걸 뭘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아주 기본적인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1더기 1은 2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제가 그 기술자가 있는데서 정확한 수준까지는 몰라요. 근데 기술자들이 얘기하기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탑롯 업그레이드 를 하는 걸 한번 예전에 기사를 쓴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평가가 야 이게 무슨 스마트 컨트랙트야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그래프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여기 그 인터넷 프로토콜 있지 않습니까? TCP/IP라고 해서 인터넷이 그 정보의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그 위에 뭐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온갖 기업들이 다 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인터넷 위에. 근데 우리는 인터넷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남의 거죠. 예, 네, 남의 거죠. 근데 요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 게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밑에 있어요. 노란 게.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이 그 위에 있어요. 네트워크로의 비트코인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 위에서 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이거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한번 있을 텐데 오늘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가 오늘 트윗 몇 개를 갖다 가져왔거든요. 그 BITVM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다 도입해 가지고 그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하겠다는 가상 머신을 예, 만들겠다. 예, 이런 백서가 나왔어요. 네. 이거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스택스라고 여기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디파이도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시코인이라는 데도 있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좋다고 무조건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도전 중에 일부는 성공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건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던 보안과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 장점 그 부분은 갖다 트릴레마에서 두 가지 보안과 탈중앙 요걸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비트코인의 근본을 이용해서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바로 그 위에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P2P 네트워크지만 느렸잖아요. 네. 그 느린 네트워크 위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깔려 있고 탈중앙화되고 보안이 튼튼한 그 P2P 네트워크로 그 위에 또 하나 있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지금 뭔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싶지만 그 비트코인 오디널스 네. 여기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로 나눠지는데 그 사토시마다 뭔가를 넣고 그걸 갖다 전송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아끼고 네. 이러한 기술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에 있는 것도 습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우린 뭘 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어떤 전기가 있고 그 위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어떤 거래를 편하게 해준다. 아까 말했던 그 비트코인의 수용성에 떨어지는 부분 스케일러빌리티를 이걸 이렇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걸 채워주는 거고 그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와. 벌써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이른바 레이어 2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기업들의 리스트군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소개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다 통해서 그러니까 피델리티는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원으로 그림은 그려놨는데 스마트 콘트랙트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지만 그걸 기반으로 이게 성공을 가능한 거거든요. 비트코인이란 네트워크가.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다른 자산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비트코인은 유일한 어떤 상품 화폐이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그 위에서 발전한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은 소유하지만 인터넷을 소유 못했는데 네. 우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일부인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보면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뭐 근 뭐 100만 배 가깝게 가격이 올랐고 그 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주식들은 한 10만 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이런 비트코인은 근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어렸을 때는 벼룩이었다면 이젠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뛰죠. 잘 뛰긴 하지만 옛날처럼 막 그렇게 뛰진 못할 텐데 왜냐면 지금부터 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인데 고양이는 잘 뜁니다. 이 비트코인이 뭐 2만 7천 달러인데 예. 뭐 천만 달러 가봤자 얼마입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은 못 뛴다는 얘기죠. 뛴다. 옛날처럼은 예. 못 뛰지만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무한히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서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갖다 초월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그 가치 저장 수단이고 그 위에 있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성장 이득까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니까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 위에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이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ETF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내놨다. 좀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이 젊었을 때는 이제 정치 테마주마냥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정말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좋다 그러니까 몰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자체로서의 가치를 좀 공부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유틸리티성을 발휘하려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실 저는 아직은 이제 TCP/IP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으로서 비트코인은 어떤 건지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창원 선임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TCP/IP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어렵네요. 확실히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투자 대상으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이 이제 크립토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른바 뭐 도미넌스라고도 부르고요. 시가총액을 상당히 지배하고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다른 알트코인도 상승여력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독일 철학에서 그 아주 유명한 예컨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컨대 막스라든지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시대적인 획을 긋는 어떤 천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혁명이거든요. 네. 이러한 어떤 사상적 혁명이나 어떤 기술적 혁명이 나타나면 그걸 이용해 갖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저도 해보겠다는 선수들이 나타나거든요. 흔히 말해서 그걸 그 에피고넨이라고 그러는데 네. 철학자의 뒤를 따르는 어떤 추종하는 사람들. 그 비트코인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자산 그리고 네트워크로서 점점 성장을 해갈 거예요. 예, 해가는데 그 또 사람들이라는 게 또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 개중에 뭐 사기꾼들도 많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크립토의 뭐 90몇 프로는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퍼센트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망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는데 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말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저기 신경 쓰지 마라. 마음 편하게 비트코인 사면 된다. 그 뭐 뭔 놈이 망하고 뭔 놈이 승할지 모르는데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너는 본업을 열중히 하고 다른 걸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지도 말고 저 이게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선택에 있어서 안정성과 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은 거기서 망하는 것도 있고 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망하는 게 한 90% 되고 흥하는 게 한 10% 된다 뭐 이 정도 뭐 퍼센트는 몰라도 근데 어쨌든 시대를 바꾼 비트코인 때문에 그 뭔가 새로운 것들이 탄생해서 그 선수들이 뭔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쪽이 다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열린 가능성으로 놔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원천적으로 제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하는 선수들도 지금 보면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뭐 사토시 지갑이나 이런 게 비트코인을 실시간 전송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기 완전히 중앙 집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만큼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비트코인의 이렇게 도민 가격 상승은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도 같이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뭐 최근에 어떤 분께서 마이클 세일러는 뭣도 모르는 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는 마이클 세일러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델리티 보고서는 저희가 기사에도 링크를 남겨놓고 여기서도 네.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온 논리들을 많은 부분을 집약해 놨습니다. 예컨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될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그 어떤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기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원의 비트매니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이었고요. 제 옆자리 최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